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20년 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순위.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16위 치과의사 0.4%. 15위 운동 트레이너 0.7%. 14위 성직자 0.8%. 13위 화학 엔지니어 2%. 12위 편집자 6%. 11위 소방관 17%. 10위 배우 37%. 9위 건강 관련 기술자 40%. 8위 경제학자 43%. 7위 비행기 조종사 55%. 6위 기계 전문가 65%. 5위 부동산 중개인 86%. 4위 전문 작가 89%. 3위 소매 판매업자 92%. 2위 회계사 94%. 1위 텔레마케터 99%. 이 순위 안에 있는 직업군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것 맞죠. 같은데 뭔가 걱정이 돼요. 네. 1위를 기록한 텔레마케터는 지금도 어디 뭐 전화해 보면은 이 기계 음성으로 많이 맞아, 나오잖아요. 맞아, 맞아. 99%나 된다고 하니까 진짜 사라질 것 같네요. 그러니까요. 오늘은 20년 내에 없어질 직업들을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